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 참 어렵습니다. 작년 미국 시장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또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지금 심각성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테슬라 실적 쇼크에 미국도 안 좋았습니다만 우리나라 특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전기차, 완성차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오히려 현대차, 기아 주가는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 대조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전기차가 아주 된소리를 맞았고요. 전통 완성차 쪽이죠.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실적이 예상보다 한쪽은 나쁘게 나오고 한쪽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게요. 지금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잖아요.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가 무려 10%나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실적 쇼크가 나왔죠. 영업이익 마진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8%입니다. 그러면 10%의 기아는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쪽 보시죠. 파란 그 박스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3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더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1분기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릅니다. 그리고 성장주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매출도 줄면서 이익은 더 줄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했습니다만은 영업 이익이 무려 전분기에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성장을 멈추면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간밤에 테슬라 12%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S&P보다 좀 덜 올랐습니다. 반면에 S&P는 지금 6일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과 또 실적을 주목하면서 움직였던 하루였고요. 굵직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돼서요. 이 부분 먼저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3.3%로 집계가 된 건데요. 지난해 3분기에 4.9% 대비해서는 둔화되긴 했지만 시장 전망치를 2%로 봤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굉장히 크게 웃돈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높아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추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시장의 주장에 좀 힘이 실린 만큼 당분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발표될 PC 지수까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7달러 선에서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3%가량 급등하게 되면서 12월 초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 GDP를 통해서 미국 경제 성장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수요 기대감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수요 쪽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 폭풍으로 인해서 원유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단의 위험이 좀 있어서 가격은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NBC 원자재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Uranium prices could rally past 16-year highs as the world's largest producer runs short 이란 기사고요. 이전에 한번 짚어봤던 우라늄과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이 더 두드러지게 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살펴볼 거고요. 세계 최대 우라늄 광산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우라늄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됐는데요.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광산 업체가 바로 카자톰프롬이라는 곳입니다. 최근 이곳은 시설 공사 지연과 또 황산의 가용성 관련 문제로 인해서 내년까지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카자톰프롬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최대 우라늄 광산 업체이고요. 카자흐스탄이 현재 전 세계 우라늄의 43%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단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다른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정도 좋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캐나다의 카메코는 생산량 감소를 예고를 했고요. 프랑스의 오라노는 리제르에 있는 사업장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에서 원자로 건설을 좀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17개국에서 약 60개의 원자로가 건설되고 있고요. 110개는 계획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티은행은 2025년에는 파운드당 평균 11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제프리 증권도 우라늄 가격은 지난 2007년 6월 사상 최고치였던 파운드당 136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원전 건설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라늄 수요는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대비해서 좀 미리 자체적으로 공급망 구축에 힘을 써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원전 그리고 우라늄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ruised by stock market, Chinese rush into banned Bitcoin 이란 기사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최근 주식과 부동산은 믿을 수 없다라면서 금지된 비트코인에 오히려 눈길을 좀 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금융업체 임원인 딜런 런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당사자인 런은 1년 전부터 돈을 가상화폐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와 주식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이 현재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소형은행에서 발급된 은행 카드를 이용해서 그레이 마켓의 중개업자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거래당 한도를 5만 위안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투자 이후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상화폐는 실제로 45% 정도 올랐지만 중국 주식시장은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처럼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봤던 중국인들이 점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된 건데요. 특히 홍콩의 경우에는 지난해 디지털 자산을 공개적으로 승인한 이후에 중국인들은 홍콩 내에 있는 가상화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활동이 좀 활발해졌으며 P2P 규모 측면에서는 중국의 순위가 2022년 144위에서 2023년에는 13위까지 크게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이틀간 짚어봤듯이 대출 우대 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지급 준비율은 현재 인하하게 되면서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꽤나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떠나간 중국 투자자분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밀려나 있는 가장 붉게 빛나는 부분 좀 먼저 살펴보면요. 테슬라는 12% 정도 급락을 했고요. 여기에 헬스케어 관련주들 또한 급락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 이유는 실적 부분에 있었습니다. 먼저 IBM부터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9.4% 정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서 급등하며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듯이 헬스케어 부분이 조금 더 급락을 했던 이유는 바로 휴메나에 있었습니다. 휴메나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11.6% 정도로 굉장히 크게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정규장에서 크게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은 만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유는 실적에 있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지만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11센트로 예상치를 좀 하회하게 됐습니다. 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손실이 좀 반영이 됐고요. 다른 헬스케어 그리고 보험 관련주들 위주로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인텔 실적도 추가적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기다리면서 정규장에서는 강보합 순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10.3% 정도 크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게 됐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특징주로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0.57% 상승하면서 강보합 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부문의 구조 조정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번 구조 조정은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고요. 하지만 대개 기업이 좀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중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 감축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소식 하나 더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챗GPT보다 더 작고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AI 모델 개발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위해서 새로운 개발팀도 함께 좀 꾸렸다고 하는데요. 챗GPT와 같이 사람의 질문에 응답하면서도 더 작고 또 더 저렴하게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챗GPT 등 현재의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LLM을 현재 기반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컴퓨팅 자원도 많고요. 또 이에 따라서 높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크기를 좀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AI 모델을 좀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프로젝트에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오픈 AI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애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0.17% 하락하면서 약보합 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돼서 애플 소식도 추가로 좀 살펴볼 건데요. 상대적으로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달리 AI 개발에 좀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애플이 조용한 역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에 AI를 탑재하기 위해서 1년의 인수 그리고 하드웨어 업데이트 등을 진행하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중요한 M&A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생성형 AI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딥러닝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현재 애플 AI 관련 채용 공고 절반 이상이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좀 포함시켰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은 생성형 AI 또 다른 한 축인 LLM에 대한 연구도 한창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애플이 오는 6월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를 탑재한 최신 운영체제 iOS 18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시리가 LLM을 통해서 구동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애플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사이에 애플과 관련해서 추가된 소식이 있어서 함께 좀 전달드리면요. 먼저 애플이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으로 처음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국 전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소비 지출 위축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쟁 업체 출하량이 10% 안팎으로 줄어든 것에 비해서 애플은 2.2% 줄어든 데 그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3월 7일부터 EU에서 발표되는 새 경쟁법에 따라서 앱스토어 운영의 통제 정책을 일부 완화하겠다라는 소식 또한 함께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EU 일부 국가에서는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애플 앱스토어가 아니라 다른 앱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도 앱과 게임들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급락했던 테슬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고요. 오늘 정규장에서 이 주가 반영하면서 12% 정도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또 악재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서 테슬라 차량들의 정부 시설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보안 관련 시설을 촬영한 뒤에 테슬라의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이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동일한 이유로 마이크론과 또 애플 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시킨 바가 있었는데요. 반도체와 스마트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졌던 중국의 대미 무역 보복이 이제는 테슬라까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보안 문제를 겨냥한 것은 미국 정부의 맞대응 성격의 조치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칼끝이 다시 한번 미국으로 또 향한 만큼 이번 위기는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될지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매출 5배 뛴 HBM, 매년 60% 성장, 올해 생산 규모는 2배로. 네, 기업들의 실적 시즌입니다. 첫 번째 이번 소식은 SK하이닉스의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흑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등 초고성능 DRAM 제품군이 이끌었습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수요 부진 속에서도 엔비디아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에 각 회사가 원하는 맞춤형 DRAM을 공급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것인데요. SK하이닉스는 올해에도 AI 메모리를 앞세워서 회복세에 들어간 시장 분위기와 보폭을 맞춥니다. 과감한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대신 보수적인 기조 속에서 공정 전환, 유효 공간 활용 등의 핀셋 투자로 수익성의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3,4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을 포함한 세계 메모리 3대 업체들의 일제히 적자 국면으로 돌아선 이후에 가장 먼저 적자를 탈출한 그런 소식을 알린 기업이 됐는데요. SK하이닉스가 경쟁사보다 빠르게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고성능 메모리 제품군의 약진입니다. 특히 HBM은 SK하이닉스의 효자 품목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해 나섰는데요. HBM은 AI 시대에 각광받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시장 1위를 수성했고요. 지난해 독자 제조 기술을 HBM3에 적용하면서 시장 리더십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1위 회사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에 선수금을 지급했을 정도로 회사의 HBM 구매 진심이다라고 전했는데요. HBM은 중장기적으로 매년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DDR5 시장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지금 화면으로 크게 살펴보시면 DRAM 역시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 낸드플래시 역시도 점점 적자에서 탈출할 기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분기별 재고 자산 현황 역시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보다 더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HBM 시장 점유율 역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단행했던 뼈를 깎는 감산 정책 역시 점진적으로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아직 가격 조정이 필요한 구형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감산 기조를 이어가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나가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했고요. SK하이닉스는 이와 함께 불황이었던 낸드 플래시 사업도 점차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낸드플래시의 평균 거래 가격은 전 분기보다 40% 증가했고요. SK하이닉스의 낸드 마케팅 담당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ASP 상승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며 투자 최적화와 수익성 확보를 낸드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AI 메모리 등 맞춤형 D램 공급이 주요한 정책이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버용은 256GB 초고용량을 공략했고요. 지난해 재고 21%나 줄여서 가격 개선 역시 성공했습니다. 공정 전환은 핀셋 투자로 수익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고, 낸드 플래시 사업도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업이익률 10.2%로 1위, 현대차 기아 올해 744만 대 판다. 네, 이번에는 어제 호실적을 알린 현대차 기아 소식 전달드립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들 상승 흐름을 기분 좋게 보여줬었는데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해 27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으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10.2%로 독일의 폭스바겐과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압도한 결과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와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차종 중심의 믹스 전략과 북미,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수익성에서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압도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10.2%였는데요. 영업이익률은 기업이 한 해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현대차 점점 매출액도 크게 늘려나가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껑충 뛰는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합계 추산액을 살펴보시면 폭스바겐과 GM 그리고 포드를 훌쩍 넘어선 수치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한 것도 최대 실적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해 현대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이루어진 친환경차 부문에서 전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를 판매했고요. 기아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관계자는 글로벌 수요 위축과 환율 변동성 등 여러 대외 경영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믹스 개선과 원가 혁신을 통해 연간 목표 달성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매출 262조로 역대 최고치를 알렸습니다. GM과 폭스바겐 등 수익성을 압도한 결과이고요. 영업이익도 27조에 육박해 신기록을 펼쳤다라고 전달합니다. SUV 그리고 친환경차 믹스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북미와 유럽 시장 역시 호조로 지속되는 부분, 이 실적이 견인된 부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LG전자의 소식입니다. 가전과 전장만 40조, LG전자 3년 연속 매출 신기록. 네, LG전자 역시 호실적을 알렸습니다. LG전자가 경기 둔화 속에서도 3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전장 사업은 10년 만에 10조 원의 매출을 돌파하며 든든한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크게 살펴보시면요. LG전자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매출도 크게 성장하고 영업이익률 역시도 껑충 뛰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전장사업 역시 연간 매출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전과 TV 사업에서 시장 경쟁력 심화와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한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LG전자는 기업 간 거래 B2B 위주의 사업 구조를 전환해 돌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에서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생활가전 사업과 전장 사업을 합친 매출 규모는 8년 전 18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4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LG전자는 올해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물류비 등 원가 요소가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LG이노텍을 제외한 연결 매출은 성장세로 전환하고 수익성 역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LG전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이 전년 대비 감소해 단기적으로는 당사 부품이 장착된 일부 전기차 보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면서도 완성차 업체별 20만 대로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 한도 대수가 폐지돼 중장기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에 나섰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연 매출 84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장 사업 매출은 첫 10조 원을 넘어섰고요. TV와 가전 4분기 적자는 오게티다라고 아쉬운 부분을 내비쳤습니다. 플랫폼 육성 등 다양한 신사업 확대 전략 역시도 밝혔으니까요. LG전자의 다음 분기 실적 역시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약바이오 소식 전달드리는데요. 종근당과 한미약품 두 자릿수 성장, 실적 신기록 쓴 K바이오. 네, 지난해 경기 부진 속에서도 주요 제약 바이오사들이 상당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 사상 첫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매출 1조 클럭 가입 사상 최대 실적 등이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전달드리는데요. 제약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곳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빅파마와의 견고한 파트너십 그리고 4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반영과 기존 1에서 3공장 운영 효율 제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등 제품 판매량 증가 등 신제품 출시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큰 폭의 실적 추정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셀트리온 역시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뒤를 이어 유한양행과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약사 중에서는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가장 실적이 크게 늘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근당의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1조 6,541억 원, 영업이익은 118%나 넘게 뛴 2,39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우선 유한양행의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1조 8,930억 원으로 전년보다 6% 넘게 증가한 실적을 낼 전망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2조 원을 처음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 역시 신약 판매 등으로 시장 확대에 힘입어 6% 오른 1조 3,570억 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백신 매출 증가에도 코로나19 백신 매출 감소와 연구개발 비용 증가 탓에 적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GC 녹십자 역시 헌터라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고 혈액제제 역시 이 연말에 허가가 밀리면서 영업이익이 60%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기 부진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낸 이런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영업이익이 34%나 급증했고요. 유한양행은 매출 1조 9천억 원으로 6.6%나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웅제약 역시 팩스클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장 증가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제약바이오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과 전문가 의견까지 덧붙이면서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 기아 영업이익률 10.2%로 글로벌 완성차 1위.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조간 브리핑 보셨을까요? 네. 대표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네, 우선 현대차 기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 관련된 발표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어떤 기업들은 조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실적을 발표한 자동차 관련된 양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을 할 만큼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양사 같은 경우는 합계 매출액이 262.4조.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4.8%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6조 7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56.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장 호조를 보인 이유가 SUV, 그다음에 RV, 그다음에
것과 같은 그런 차종의 판매가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의 판매가 좋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들의 판매 호조세도 이어지면서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환율 효과도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양사 간의 합계액이 이제 26조가 넘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을 내다 보니까 양사가 상장 회사 중에서 영업이익 1위, 2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그런 이제 실적들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나왔듯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최상위권의 그런 이제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1위는 지금 보기는 아마 도요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아마 도요타와 현대차 그룹이 1, 2위를 다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의 이전에 이제 자동차 회사의 가장 높은 이익률을 감안했다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를 만드는 이제 테슬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영업 이익률이 9.2%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비해서 좀 더 낮은 그런 영업 이익률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에 장사를 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랑 이제 기아를 이제 나눠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162조 6,63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1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5조 1,269억을 기록을 하면서 54%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자동차 판매 대수가 421만 대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수익 제품군의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됐습니다. 제네시스의 판매 비중이 5.3%까지 확대를 했고요. SUV를 판매 비중은 57%. 그러니까 SUV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듯이 이제 전기 친환경 부분,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도 작년에 37% 정도 성장을 보이면서 계속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0조는 조금 못 미쳤지만 99조 8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1조 6천억으로 6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1.6%로 아마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수위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글로벌 판매 대수는 308만 7천 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레저용 이제 RV 차량의 판매 비중이 70%를 넘어서면서 이제 SUV나 RV 차량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차량의 판매 대수도 전년 대비 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 전체 판매 대수의 20% 정도가 지금 친환경 관련 차량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이제 현대 기아차의 이제 판매 목표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73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요. 올해는 이거보다 한 14만 대 정도 증가한 744만 대를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424만 대로 전년 대비 한 0.6%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고수익 차량들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아마 올해보다는 4에서 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올해는 9%가 넘었었지만 작년에는 9%가 넘었었는데 올해는 한 8에서 9% 정도로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향 조정을 한 가장 이유는 내연기관 차량들의 이제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각사 간의 이제 판매 경쟁이 좀 더 격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조금 낮춰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판매 대수를 320만 대, 전년 대비 한 3.6%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1.3% 증가한 101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지금 11.9%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가이던스로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사가 밝히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실적 이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글로벌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도 전년 대비 한 2% 정도 지금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금 목표 정도는 충분히 감안을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 내에서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확대가 되면 그만큼 현대 기아차의 실적 개선세도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호실적을 알린 현대 기아차.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뽑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평가된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 작년 내내 뭐 분기마다 실적이 나올 때마다 뭐 사상 최대 실적 각 수준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주가 흐름은 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웠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PER, PBR 모두 지금 상당히 낮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지금 KRX 3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상위 300 기업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PER이 18.4배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작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3.3배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도 4.3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이제 대형 그런 주식의 PER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PBR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경우 0.6배,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0.95배입니다. 양사 모두 PBR이 1배를 못 미칠 만큼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차 뭐 전기차에 대한 관심 사항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화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측치고요. 아마 전기차의 보급이 계속 증가는 하지만 속도는 상당 부분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전기차의 이제 이런 판매 속도가 둔화가 되면 그만큼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친환경과 그다음에 연비라는 그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이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도에 이제 1월에 9월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성장률이 42%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전기차가 35%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만큼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한 20% 정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매출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올해보다 한 60% 정도 시장이 확대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2030년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하이브리드 차량과 차량에 관련돼서 뭐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제 도요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요타 회사의 버금가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현대차 그룹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는 신형 차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도요타와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께서 찾아와 주신 오늘의 최선호주 어떤 종목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 잘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부품 관련주들도 같이 잘 팔리는데 팔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심 뭐 대형사 중에서는 뭐 현대차, 기아 뭐 여전히 뭐 상당히 PER이 PAR, PBR 다 낮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뭐 이런 종목들은 배당주론 그런 성격으로도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양사 모두 자사주를 취득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개별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리아
FT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연료 개통 부품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카본 캐니스터라는 그런 게 부품에 대해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에 어떻게 보면 국내에선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카본 캐니스터에 대한 그 납품이 좀 더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 성장세가 좀 더 빠르게 크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지금 매출 추정치 같은 경우는 매출이 6,4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어제 기준으로 시총이 1,167억이니까 지금 예상 추정 PER로 보면 지금 5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드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현대로템 그리고 펀더멘탈로 기아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현대로템 바로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방산주가 그나마 시장 약세에서 대안이 되고 있는데 어제 장 초반은 좀 강한가 싶더니 장 후반 가면서 조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현대로템은 어제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제가 좀 촘촘히 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 가는 K2 전차 모멘텀 때문에 시장이 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환호를 했던 건데 거기서 정권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수출은행 그쪽이 수출금융을 하면서 전차를 이렇게 수출을 할 때 수출금융을 제공하는데 법정 자본금 요거를 한도를 지금 현재 15조 정도 된 거를 이걸 최대만 35조 이 정도까지 높이는 상향하는 이런 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좀 다른 주식에 비해서 조금 차별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폴란드 너머를 바라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지금 폴란드 모멘텀 25년까지 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전체 지금 잔여 물량 중에서 한 150여 대 남았는데 3분의 1은 금년에 이제 인도되고 3분의 2는 25년까지 이렇게 인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1차분이죠. 1차분인데 2차분 계약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가지고 좀 계속 왈가왈부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2차분은 어쨌든 수출금융이 열려야지 이거를 이제 상담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폴란드에서 이제 정권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러시아하고 접경을 이렇게 하고 있고 옆에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지할 사업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고 보자. 곧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2차 협상이 좀 안 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또 근처에 루마니아라고 하죠. 루마니아에서도 지금 전차 수입을 하려고 이제 협상을 이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뿐만 아니고 다른 유럽 지역까지도 계속 수출을 다변화하려고 회사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좋은 것도 폴란드양, 나쁜 것도 폴란드양이에요. 25년까지는 되는데 그러면 2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죠. 그런데 벌써 이제 24년 1월이기는 하지만은 25년 12월 지나서는
아주 많이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루마니아가 됐든 다른 유럽 나라가 됐든 이제 계속적으로 수주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마다 주가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이 회사는 이런 방산 일주만 보지 말고 우주도 좀 보고 로봇도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쪽에서 이제 추진체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험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메타 엔진 추진체잖아요. 발사체 이런 거로 이제 더 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방산 쪽에서 사적 보행 대테러 진압 이런 거에 이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말만 대테러지 그게 주적이 바뀌면은 뭐 이게 방산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보행 로봇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 금년까지 시제품을 이제 납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로봇 모멘텀도 약간 생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아주 뭐 밑에서 기고 있다가 이제 고개를 조금 들으려고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초반에 좀 사다가 최근에는 기관이 좀 사는 모양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내려오는 하락 추세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고개를 잠깐 들었다. 이 점에서 제가 좀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자, 공매 잔고율 0.6%죠. 시장 평균. 코스피는 0.2%입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거꾸로 환매수가 일어나면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더 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역사적 밸류로 밴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12배 시장보다는 약간은 높습니다만은 방산의 수출 가능성 해외 쪽에서 그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12배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다른 방산주와 대비해서도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최근에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런저런 우려사항이 좀 있고 목표 주가는 너무 많이 올렸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러나 1월에 이제 국회에서 만약에 임시국회에서 이걸 통과를 한다 그러면 목표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32%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현대로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기아 들어가겠습니다. 기아. 어제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현대차도 강했고요.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초부터 2차 전지주에 대한 주의보를 제가 강하게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기아 현대차는 물론 전기차 이런 하이브리드 이런 거 하죠.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입니다.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그 완성차 업체가 되겠습니다. 10.1% 4분기에 나왔고요. 테슬라 보면은 분기 실적이 아주 안 좋아졌잖아요. 영업이익률이 8%까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쨌든 완성차하고 전기차가 대조를 극명하게 보인 하루였습니다. 어제 보시면 LNF, 에코프로모티, 에코프로, BM, 포스코, 부채 모두 이렇게 왕창 떨어졌죠. 반면에 전통차 어제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아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자, 어제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 수익성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전통차 완승입니다. 완전히 승리를 했고요. 테슬라까지 떨어진 마당이니까 거기에 공급하는 LNF 이런 데는 어떨까요?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 안 좋은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이 겉으로 보이는 4%지만은 보조금 빼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였습니다. 1% 영업 마진을 하는 회사가 밑에서 납품 받을 때 야, 단가 많이 올려도 돼. 우리가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단가 계속 인하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량도 줄고 단가 인하 압력도 곧 가시화될 수 있다. 이 점 유의하시면 좋고요. 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기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다. 브랜드 인지도도 좋고 업계 내에서 포지셔닝이 상당히 강하다. 기존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모델도 괜찮고 금년에 전기차 EV3, EV5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는 올라가고 환율은 내려가서 안 좋을 수 있지만 볼륨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괜찮을 거다. 이익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는 24년 영업이익을 무려
12조 원 낼 거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냈어요. 그러니까 월마다 1조 원씩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세증 곧 업종 내 최선호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증권입니다. 매월 1조 원씩 이렇게 영업이익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저는 좋게 보는 데가 5천억 규모 요 정도의 자사주 매입수가 계속 있을 수가 있고 배당 수익률을 좀 보셔야 되는데 배당 수익률이요.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4%에서 많이 나오면 5% 정도까지 나옵니다. 배당 수익률도 낮고 높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고 안 살 이유가 없어요. 전기차를 왜 좋아할까요? 성장성 때문에 좋아했던 거잖아요. 성장성이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매출도 분기 매출 줄고 영업이익은 더 줄고 성장성이 없는 성장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장주가 성장을 멈출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고 많이 따라주고 부여했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당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좀 위험 요인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공매도 잔고 0.2%니까 이제는 환매수 물량 크게 없을 거거든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는 실질적인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로 밴드로 봤을 때 중앙 정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주가 재평가 현상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워드 PR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낮습니다. 3.9배고요. 목표가 12만 원대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여력 31%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현대 로템, 펀더멘탈로 기아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호조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자동차 부품주, 수혜주로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현대로템, 펀더멘탈은 기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